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베요네타 3 카트리지가 오늘 29일 날 오후에 도착해서 남들보다 플레이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. 택배가 28일 날 바로 안 오더라고요.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죠.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 산 스위치와 드디어 플레이를 해보게 되었는데요. 캡처보드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베요네타는 이번 작품이 처음 입문작이었습니다. 전작들을 해봤으면 아무래도 내용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바로 3편을 해도 별로 헷갈리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. 일단 캐릭터의 매력이 상당히 강하고요. 원래 좀 병맛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액션이라든지 행동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병맛 컨셉이었습니다. 병맛과 액션의 적절한 버무림이라고 해야 될까요? 조화가 여튼 상당히 좋았어요. 액션도 조작이 단조롭지만 단순하지 않은 콤보 시스템이라 재미도 상당히 좋았고요. 게임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데메크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.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때리고 패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동 기술이라든지 마술을 소환해서 싸운다든지 다양했습니다. 특히나 마술 소환은 종류도 몇 개 있고 이제 모션도 멋있고 시원시원하고 액션이 좋았어요. 전체적으로 상당히 스피드하고 시원시원한 액션이었는데요. 제가 데메크를 할 때는 오글거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고 중간에 하차를 했었는데 이 게임은 오글거림을 병맛으로 승화시킨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아직 초반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대로라면 재밌게 엔딩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주인공 성격이랑 행동들도 살짝 좀 미친년 느낌도 나는 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.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베요네타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묘한 마녀 같은 매력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. 같이 나오는 동료들도 다들 개성이 있었고요. 그리고 가장 예상외였던 건 이 게임이 음악이 정말 좋습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에 배경음악도 다 잘 어울리고 좋은데다가 특히 가장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투 때 나오는 음악이잖아요.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듣게 되니까 전투 때는 아예 노래가 나오는데 상당히 몽환적인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좋았어요. 개인적으로 부금이랑 노래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. 게임이 재밌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게임만의 뭔가 모를 그럴 매력이 상당히 보이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요. 오늘부터 또 열심히 해서 엔딩까지 달려보도록 해야겠네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조만간 베요네타 관련 영상이나 엔딩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